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네, 이곳은 넥슨 아레나입니다. 현재 챌린지 그룹 D 2회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9번째 경기까지 마무리 지었고 황강우 선수와 김기현 선수의 20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강우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남은 저그 황강우 선수 후반전 들어와서 바로 두 번째 경기 김준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패배, 현재 3승 그리고 4패입니다. 네, 근데 뭐 우선 조성주 선수와의 경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기 때문에 황강우 선수가 뭐 김기현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뭐 충분히 다른 패턴으로 테란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에 맞붙는 선수입니다. 김기현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장도 얼어붙은 상황. 황강우 선수가 조성주 선수를 잡았던 전장이고 또 오늘 나왔던 경기이기 때문에 김기현 선수도 그 경기를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 해답은 빠른 트리플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그가 안정적으로 하는 시작 빌드이기 때문에 페란이 배를 불린다면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했던 전장이 될 수, 그러니까 생각하고 어떻게 플레이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전장이 될 수 있을지 말씀드렸던 얼어붙은 사원에서 두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자, 황강호 선수 현재 3승 4패인 상황이라서 지금 승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김기현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선수 준비 마쳤습니다. 얼어붙은 사원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얼어붙은 사원입니다. 10시 빨간색 저그 황강호 선수입니다. 5시 파란색 테란 김기현 선수입니다. 저그 황강호 선수가 앞서 두 번째 경기에서 또 패배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오늘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주성욱 선수는 거의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나머지 선수들 거의 비슷해요. 네, 황강호 선수가 현재 등수로만 따지면 4등이고 김기현 선수가 6등이에요 2승이라서. 근데 이기는 선수는 2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왜냐면 김기현 선수가 지금 2승 3패 어웨이가 1승인데 이게 김기현 선수의 어웨이잖아요. 김기현이 이기면 3승 3패 어웨이 2가 됩니다. 어웨이가 지금 없어요. 주성욱을 빼면. 그래서 3승 3패가 3명이 되는데 어웨이가 유일하게 2가 되기 때문에 김기현이 2등으로 올라가고 황강호 선수는 이 경기에서 이기면 4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승이 먼저잖아요. 네. 그래서 2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또 이런 경기에 대한 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결론을 낼 수 없는 네, 상황인데 300명이죠 이거. 300명 사신. 오. 예. 300명 사신. 네. 그러니까 앞서 경기를 또 통해서 이 김기현 선수가 또 생각을 정리했다고 보여요. 아예 운영을 가면은 아 그래 조성주랑 하는 거 보니까 좀 잘하더라. 그러니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극단적인 초강수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을 끊고 들어가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하지만 상대가 산란못을 먼저 네, 지은 빌드라서 이게 여왕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좀 네, 쉽게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네. 컨트롤을 한번 봐야겠죠. 바로 바퀴속을 올려줄 수 있느냐거든요. 이게 발업이 늦은 빌드라서 지금 타이밍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신과 세 번째 사신을 보게 된다면 확실하게 바퀴속을 올릴 필요가 있겠고요. 네, 아직 안 보이시죠? 봤고요. 이게 없어요 사령부. 물론 언덕 원병형 더블이 있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는데 네. 링을 좀 많이 찍긴 합니다. 불안하니까요. 네, 그냥 바퀴로 막는 것보다는 그냥 여왕으로 막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바퀴로 막게 되면은 막을 수는 있는데 가난하고 역공을 못 가요. 사신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신이 들락날락할 만한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이 전장이. 네. 그래서 발업 링으로 막는 게 제일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동성을 살리기 위한. 네. 자, 사신 3기 앞쪽에 위치 저글링 맞은 여왕까지 가세요 합니다.
사실 4개입니다. 두 개씩 계속 뽑고 있는 김기현. 네, 근데 일단 저글링에 발업이 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예. 오, 자, 네, 차라리 여왕 관리. 네, 여왕을 좀 더 찍어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나를 더 찍어주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여왕 관리 끝까지 해줘야 되고요. 이게 정석 빌드라면 지급 발업 돼야 되거든요. 예. 330이 발업 타이밍이에요. 근데 발업이 안 됐잖아요. 왜냐? 이거 하나 살라면서 늦은 가스 했으니까. 자, 이거 하나 잡히게 되면 계속 잡히거든요. 그렇죠. 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자 올라갑니다. 여왕 그러면 점막 없는 부분에 걸음이 느릴 수 있어요. 네. 링을 지금 20기를 더 찍었습니다. 이거 사실 무조건 잡아야 돼요. 반드시 잡아야 역공 타이밍이 생깁니다. 네, 이거는 사신을 살려 보내기만 해도 불리합니다. 저거가. 네. 예. 자, 사신 계속 뽑고 있습니다. 사신 어느덧 많이 모였습니다. 자, 발업은 완성이 됐고요. 저글링은 37기. 아, 이게 위쪽도 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저글링이 다 내려왔다가는 사신이 올라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생각 잘해야 돼요, 양 선수. 네,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호 선수. 한 번에 상황 뒤바뀔 수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 사신. 자, 시동 걸까요? 시동 겁니다. 자, 지금 뒤쪽으로 다시 한번. 컨트롤 좋아요. 하지만 빠져나간 김기현. 사신해. 사신해. 한강호. 와. 아, 이러면 여왕도 잡히게 되고. 우와. 아, 끝났습니다. 예, 이거는 너 경기가 많이. 야. 와, 진짜 완벽한 컨트롤이네요. 어우, 소름 끼치네요. 네. 김기현 선수. 와, 저글링이 40기 이상이 달려드는데. 어우, 언제 없어졌죠? 네, 이건 진짜 경기가 너무 많이 기울어서. 네. 지금 테라는 트리플에다가 네, 자극제까지 해주고 있고 인프라도 다 늘어나고 있어요. 한 번의 싸움이었는데 말이죠. 네. 자, 이 저글링이 덮칠 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움직임의 사신이 기가 막힌 지뢰와 함께 이동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따라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코 터지는 저글링. 근데 이제 잡아내고는 사신. 근데 그마저도 못 잡았어요. 자, 이제 문제는 체제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반가워. 야, 사실이 왜 저기 있나 했더니 컨트롤에 자신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아, 저글링이 지금 총 죽은 게 한 70마리 되지 않나요? 와. 고인께서 정확합니다. 네, 이건 진짜 이거 한 개 한 개로 막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죠. 정말. 저 고인괴설 보셨습니까? 한 개 한 개 죽은 걸 다 세고 있었어요. 정확히 맞히는 고인괴설. 아, 근데 이제는 신경 못 썼죠. 자, 이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안 죽어요. 마지막 마무리에 짓습니다. 와. 그래서 올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공항연구소로 막아버리면 맹독축으로 깰 수도 없겠고요. 위쪽을 깨고 들어가자니 좁아서 이거 맹독충이 한 20기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긴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 앞서 그 김준호 선수의 경기에서도 되게 압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후반전 들어오면서 황강호 선수가 지금 뭐 초반부터 다 압박받고 있는 경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요? 아, 이거 나갑니다. 네, 그래도 지금 뭐 테란의 병력이 나가서 혹시나 뭐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테라는 자극제가 완성되고 저그는 네. 아직 번식지도 없죠. 아, 맹독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변태 위치 자체가 맹독충으로 변태하는 위치 자체가 수비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컨트롤 싸움 한번 좀 걸어주고 앞마당에서 막아도 테라는 상관없고 무엇보다 애벌레가 물론 지금 돈도 없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공격으로 나오는 병력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 앞에 또 네. 아, 또 후속 병력도 생각해야 되거든. 자, 위치는, 위치는 좋아요. 아, 이게 아, 의료선이 안 되죠. 네, 의료선이 없었다면 혹시라도 예. 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네. 이제는 뭐 트리플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본진에서만 막아도 유리하기 때문에 네. 뭐 앞마당도 버려도 돼요. 트리플도 포기하고 이건 그냥 드립 박아도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뭘 해야 될지 황강호 네. 선수가 고민이 될 겁니다. 일단 보급골을 깨는 건 맞고요. 근데 보급골을 깨면서 들어가자니 들어가는 길에 다 죽을 거예요, 맹도식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맹도식 그냥 드립입니다, 황강호. 이쪽이 좀 좁잖아요. 자, 좁은 길 막 우회하면서 들어오는데 아... 자, 이렇게 네. 뚫기가 힘듭니다. 건설 로봇에 맹도식 들이받아주면 좋죠, 테라는 오히려. 그렇죠. 네. 지금 자원도 뭐 네, 남고 있겠다, 테라는. 그래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 네. 점사 해주면. 네, 점사 해주면. 아, 지뢰! 이게 뭔 일인가요? 또 빠집니다, 맹도충. 네.
오늘 맹독충은 터지는 거 부딪혀서 터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잡히는 맹독충입니다. 자 이제 나오는 병력들 김기호 선수 맞습니다. 되게 컨트롤을 아찔하게 하네요 김기호. 네. 그러면서 피해는 소수 병력 받았어요. 네. 네. 근데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죠. 이것은 지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 황강우 선수 이 병력 또 투석 병력 보면 힘 빠지죠. 지지. 예. 자 김기현 선수가 황강우 선수를 차발했습니다. 네. 김기현 선수가 2위로 올라갑니다. 정말 2위로. 네. 네. 정말 혼돈. 네, 양상이. 그렇죠. 네. 이기면은 2등이고, 지면 거의 꼴찌였었거든요. 6위였었는데, 양 선수의 희비가 이렇게 엇갈리네요. 한 번에 2위로 올라오게 되는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디조 선수들이 거의 한 경기만 이기면 계속 2위가 돼요. 계속 2위가 바뀌어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주성 선수를 빼고는 네. 거의, 다른 다섯 선수 다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성 선수 한 자리, 그러니까 한 자리를 가져갔고 그럼 두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뭐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재경기가 또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경우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약속은 뭐 잡혀 있으신가요? 저 원래 약속이 없는데요. 네. 약속 있으세요? 전 당연히 없죠. 저는 이 스타리그를 위해서 좀 남겨뒀습니다 시간을. 되게 더듬으신다 근데 말씀하실 때 뭔가 지금 막 되게 급조된 듯한 하면서. 저는 제 경기를 뭐 그간 좀 빨리 집에 갔잖아요. 네. 오늘은 좀 시간을 오버해서 또 많은 경기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현재 김준호 선수와 서성민 선수가 21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두 선수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주성 선수가 가장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에서 혼자만 싹 빠져나가서 샤워 다 하고 지금 옷을 다 갈아입은 채비를 네.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황강호 선수, 조성주 선수, 서성민 선수, 김준호 선수, 김기현 선수인데 지금 김기현 선수가 2위까지 올라오면서 네. 순위가 지금 어떻게 변동이 됐나요? 지금 김기현 선수가 2위고요. 네. 그리고 서성민과 김준호가 동률입니다. 동률. 네, 그래서 조성주, 황강호 2순위인데 서성민 대 김준호잖아요. 이기면 2등입니다. 그래서 근데 네. 더 웃긴 건 주성 선수 가만히 있는데 네. 수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진출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싸우면서 오히려 확률 자체가 주성 없어지는 선수가 거죠. 예, 주성 선수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네. 자 그래서 주성 선수는 그냥 기분 좋게 싸움 구경해도 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이에요. 마음 편하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편안하게 자신은 이미 해놓을 걸 다 해놨기 때문에 네. 뭐 자신의 뭐 경기도 뭐 남아 있으면 뭐 자신이 있겠지만 뭐 굳이 또 네,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편하게 네. 올라가는 걸 누구나 원하죠. 그렇죠. 뭐 편안히 구경만 하면 무난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 3, 4, 5, 6 등수는 지금 거의 무의미한 상황에서 지금 뭐 서로 간의 피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성우 선수가 올라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고 지금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준호 선수와 서성민 선수.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시간을 빌어서 또 말씀드릴 건 저희가 이제 챌린지 리그를 A, B, C, D 그룹까지 이제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스토리들이 또 생기게 됐는데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좀 하루 쉬고 그다음 다다음 주에 또 그 조지명식에서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 무엇보다 이제 선수들의 스토리가 조금씩 또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쌓였더라고요 또 챌린지 리그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경기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조지명 씨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김준호 선수와 서성민 선수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준호 선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